안녕하세요. 한국 브레인 팡팡 건강요리 담당 강희숙입니다. 자, 오늘은 하얀 비지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콩으로 만드는데요. 콩 비지찌개. 제가 배추를 소금에 절여놨고요. 자, 이 올리브유를 한 스푼 정도 넣어서 배추를 네, 한번 달구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콩을 어떻게 불구셨어요? 아, 콩은 이렇게 한컵 조금 못되게 하면 전날 저녁에 불리놓으면 두 컵이 나옵니다. 그것을 이렇게 갈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찬물에다 아, 씻어가지고요? 네, 찬물에 씻어서 불리놓으면 네,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두 컵이 됩니다. 아, 그럼 갈 때는 물을 어떻게 넣나요? 네, 콩을 3분 정도 삶아서 찬물에 헹군 뒤에 물두 컵을 넣고 갈으면 됩니다. 아, 네, 이렇게 네, 준비를 알겠습니다. 해놨고요. 네. 네, 자, 배추를 이렇게 김치 대신에 저는 배추를 넣고 건강하게 한번 아, 네. 아, 끓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찬물 대신에 올리브유 한 숟갈 넣으셨네요. 넣고 네, 끓이시고. 혹시 스님, 저희들 콩 이런 거 불구고 이렇게 하는 거 싫으면 그냥 시중에 파는 아, 비지 괜찮을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해드시면 됩니다. 아, 기름 대신에 올리브유를 넣는다는 게 좋네요. 네. 자, 김치를 씻어서 넣어도 맛이 있는데, 저는 김치의 짠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는 배추를 이렇게 신선하게 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한 소금 끓여야 되나요? 네, 배추가 반쯤 익었을 때에, 네. 네. 그러면 돼지고기 넣나요? 아니요, 아니요. 고기 대신에, 이게 저는 너타리 버섯을 아, 넣습니다. 네. 네. 씹을 때 약간 고기 맛이, 질감이 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마늘, 빨간 고추 먼저 넣도록 할게요. 색깔도 예쁩니다. 네. 자, 뚜껑을 덮겠습니다. 아, 한 소금 네. 끓여야 되나요? 네, 살짝, 이렇게. 이거는 한두 스푼 물인가요? 정도, 네. 네. 두 스푼 정도 물을 넣고, 이렇게 조민하면 됩니다. 자, 이제 김이 나네요. 한 소금 끓였죠? 자, 이때에, 숟가락으로 이렇게 뒤적거려 주네요. 네, 한번 이렇게 저어서, 네. 자, 갈아놓은 홍비지를 넣도록 할게요. 그러고 나서 또 뚜껑 덮고 한 소금 끓여야 되나요? 네. 자, 어디 간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반으로 붓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저어줘야 되고요. 자, 저는 멸치 액젓으로 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배추를 소금이 절였기 때문에 살짝 간을 하겠습니다. 또 끓여야 되나요? 뚜껑을 네. 닫고요. 아, 마지막에 파를 넣는군요. 네. 이거는 콩을 다 익혀놓은 거기 때문에 네, 이 정도만 넣도록 할게요. 뚜껑을 덮나요? 다시. 네. 자, 이제 끓는 소리가 들리죠? 불을 바로 끄겠습니다. 콩을 미리 익혔기 때문에. 네. 자, 이제 간을 보도록 아, 네, 하겠습니다. 색깔이 너무 예쁩니다. 여기 빨갛고, 네. 저도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기 맛이 나는지. 아주 담백합니다. 콩에 담백기를 제가 많이 섭지 않은 느낌을 들고요. 또 고소하기도 하고요. 네. 숟가락 몇 개일까요? 네, 아, 네. 당근이죠. 5개. 정말 5개입니다. 요거 꼭, 꼭 한번 해보세요. 정말 추천드립니다.